다 해놓으신 거예요? 맞습니다. 저는요, 그물만 끌어올리면 끝인 줄 알았는데 은근히 손갈 일이 많더라고요. 그러네요. 이 동명한 물산장은 화로만 취급하는 곳이라 물건을 고르는 상인들의 그 눈이 보통이 아닙니다. 네, 워낙 유명한 곳이니까요. 매일 열리는 경매지만 늘 긴장감이 팽팽한 곳입니다. 22호 3번. 저 소리는 언제 들어도. 자, 193,066호. 근데 잘 봤어요? 모르겠어요. 아직 가격을 안 봤어요. 와! 아이고, 이제 시집 보내네, 시집 보내. 사실 이 가격을 안 보신 건 아니고요. 이날 좋은 값을 받질 못했어요. 고생하셨는데. 이제 빈대는 장사항으로 돌아갑니다. 지금 누가 마중 나오신 거예요? 그렇죠. 긴장된다니까. 험칠하고 다부진 체격의 이 남자분, 10여 년 전 뇌졸중으로 쓰러졌던 정숙 씨의 남편입니다. 아, 그래서 아직? 네, 아직 오른쪽 팔과 다리가 좀 불편하시대요. 말랄라, 말랄라. 걱정돼서 나오셨군요. 애태기 뺏기고. 새벽부터 고생한 아내가 안쓰럽지만 도와줄 수 있는 건 별로 없습니다. 집에서 어머니 걱정하다 나오셨죠? 아, 걱정하는 게 당연한 게 아니야? 귀여워. 어머니 되게 잘하시던데? 그래도 걱정이 되지. 에이구. 한번 여자가 받아 나갔는데. 안 그래?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 한번 여잔데. 아무리 깡대가 좋아도 그저 여자는 여자예요. 남편은 하루도 빼놓지 않고 모자를 마중 나오는데요. 사실 30여 년을 업으로 잔뼈가 굵은 바다 사나이입니다. 부엌 나간 아내가 겪는 고생, 뭐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거죠. 댓글이 없어 그래. 저기 뭐 전화 새끼 하도 말이 꺾다고 새끼 몇 마리 꼴라 몇 마리 넣으면 그치 없어. 에이, 고깃값이 없어가지고 기운이 없어. 어머니가 고기 잘 잡으세요? 죽었다 뭐. 여자니까 꼼꼼하지. 이거 다 따르던데, 다 따르던데. 무슨 맛을 때. 무슨 맛을 다 따르던데. 네. 물고기 있는 곳을 귀신같이 찾아내는 아내의 실력을 한껏 치켜세워줍니다. 아, 그래서 다 따라다닌다고 하시 집에 들어가면은 집안일은 대신 우리 아저씨가 거의 다 하다시피 해요. 집에 가서는 일 안 해요, 제가. 주부는 좀 손을 놨지. 네. 조금 심한다고. 밖에서 워낙 고생하시니까요. 그렇죠. 하지만 늘 남편을 챙기는 정숙 씨. 좋은 물고기는요, 이렇게 팔지 않고 따로 남겨주시더라고요. 안 받는 거야, 잘. 근데 조업을 마쳤는데도 정말 일이 끝나질 않네요. 잘 보셨습니다. 그래도요, 이런 일은 남편분이 곧잘 도와주셨어요. 네, 그래도 어느 정도 회복이 되셔서 다행이에요. 진짜 딱 2년 타고 변했어. 집에 있는데 뭐하네. 내가 댕기던 그건 내 옛날 조선 댕기던 그게 있으니까. 마음이 놓고 내 마음도 댕기는데 내가 배 안 댕기니까 안 그러나. 내 몸 놓고 아이고. 등을 떴거든, 같은 건, 그래서 잠을 못 잤네. 잠 들어야 지금은 잠 잘 자? 지금도 같아, 지금도. 지금도 잠 잘 못 자? 지금 자도 되는데, 왜? 남편은 아마도 아내가 배를 타지 않는 그날에서야 편안하게 주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정숙 씨는 강원도 인제에서 시집 온 산골 아가씨였습니다. 어부의 아내로 살아갔던 10여 년. 이젠 운진호를 지휘하는 선장이 됐습니다. 쉽지 않은 그간의 세월. 말 못한 사연도 참 많았습니다. 좋았죠. 너무 좋았죠. 사실 혼자 내가 우리 신랑 아, 나 극한 눈물 나오는데. 우리 신랑 병 나가지고